지금 우리 시장 이 오후장 기준으로 양시장 모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기관과 외국인의 강력한 매수세로 1%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강세를 강력하게 이끌고 있는 게 바로 반도체와 바이오가 아닐까 싶습니다.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 그리고 이러한 반도체 흐름만큼이나 바이오도 너무나 강력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이 바이오 관련된 부분은 잠시 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놀라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2년 8개월 만에 영업이익 10조를 돌파하는 기여를 토해냈는데요. 과연 우리 시장에서는 지금 환호를 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을까요? 전화 연결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대차증권의 이재선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삼성전자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 시장 전망치 2조 원 넘게 컨센서스 웃돈이 10조 원대 영업이익을 올렸고요. 지난 2022년 3분기 이후 7분기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발 훈풍이라든지요, 내지는 메모리 가격 반등에 힘입어서 이제 깜짝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한 이제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이 삼성전자 그 DS 부분 쪽에서 이 전체 영업이익이 절반 이상을 책임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분기 DS 부분이 5분기만에 흑자 전환한 데 이어서 업황 호조의 힘입은 상승세를 이어갔을 거라는 이제 전망이고요. 향후 이제 그 메모리 반도체와 엔비디아의 그 거래에 있어서의 그 매출의 성장 가능성이 있어서 조금 더 살펴를 봐야겠고요. 또 이제 저희가 환율 쪽에 있어서도 원화 약세가 여전히 수출주 중심으로 이제 질적이거나 양적인 측면에서 좀 도움을 주고 있는데 계절적 성수기와 맞물려서 또 파운드리 가동률 개선으로 전분기 대비 실적이 향후 개선이 될 수 있을지도 조금 살펴를 봐야 될 거는 같습니다. 네, 말 그대로 삼성전자 깜짝 실적을 공개한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신반전자 갈 것이다 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연구원님은 신반전자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연내 반도체가 주도주 역할을 하면서 코스피의 상단을 끌어올릴 거다라는 이제 기본적인 저도 신뢰는 여전히 이제 조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제한된 그 성장 여력 파이 안에서 향후 수급은 보다 확실한 것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익에 있어서 대부분의 영향을 차지를 하기 때문에 사실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7월달 한 달만 놓고 보자면은 차익 실현 구간 좀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6월 달에 쏠림 현상을 가장 강력하게 주도했던 업종은 여전히 이제 AI와 반도체였고요. 이제 한 달 사이 한 13% 정도 올랐습니다. 워낙 약세에도 불구하고 IT 대형주들의 약진이 관찰되었던 구간인데요. 이게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크게 재료는 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과 또 저희가 엔비디아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기술주의 수급 내기 역할을 했었었고요. 수출도 사실 잘 나왔던 점에 있어서 조금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엔비디아 쪽에 있어서 보자면은 저희가 그 단기 차익 실현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구간이고 5월달 같은 경우는 수출이 이제 정점을 찍었지만 저희가 5월달 수출액 최대치를 반영을 해도 6월달 수출 기울기는 조금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서요. 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비중이 아무래도 수출 기울기와 유사한 궤적을 시현하다 보니까 비중 자체는 조금 중립 수준에 가까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7월달에 좀 단기적으로 쉬어가는 구간이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는 변동성 구간 내에서 이제 이 분할 매수 관점으로 반도체 업황은 좀 긍정적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삼성전자 7월에 부담감으로 인한 매물이 출회될 수는 있습니다만 추세적인 상승은 지속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영업이익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던 게 지금 증권가에서는 좋은 이야기로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삼성전자의 실적과 앞으로의 방향성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7개 분기 만에 10조의 영업이익을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영업이익 추정치를 25%가량 웃돈 것은 물론이고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15배 이상의 영업이익 상승, 그리고 지난해 한 해 영업이익을 봤을 때에도 그 영업이익을 1년 동안 합친 것보다 2분기 영업이익이 훨씬 더 좋았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발표된 실적은요, 잠정 실적이기 때문에
때문에 부문별 실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증권가에서 이 부문별 실적에 대한 예상치도 상향 조정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시장을 이끌었다, 실적을 이끌었다라고 평가를 받는 DS 부분, 디바이스 솔루션 부분은 4조 5천억 원대를 기록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평균치였습니다. 그런데 6조가량으로 상향 조정됐고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애플 등 주력 고객사의 판매 호조로 7천억 원가량의 영업이익이 전망이 됐었는데 1조로 높아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매출액만 본다면 예상치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는데요. 어쨌든 판가 상승에 따른 실적의 개선이기 때문에 매출의 증가가 이어지진 않았다는 게 다소 아쉽다는 평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 삼성전자는 그동안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요, 오히려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2년 8개월 만에 10조 돌파라는 이러한 기염을 토해내자 오늘 신고가를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오전장에 증권가 두 곳에서 리포트를 내놓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저는 메리츠증권의 레거시 저력을 보여준 서프라이즈라는 이 코멘트가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어쨌든 엔비디아 향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발목을 잡히고 있었는데 엔비디아향이 잡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이렇게 좋았다면 앞으로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 HBM 개발팀 신설을 하면서 지금 HBM 시장 확보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전년 대비 3배 확대하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2배 더 확대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10일에는 갤럭시 언팩 행사가 개최되죠. 모바일 솔루션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다소 부족했다, 2분기 안 좋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3분기부터는 성수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반도체가 드디어 겨울을 끝나고 화려한 여름의 등장을 알리면서 삼성전자가 영업이익 10조를 돌파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과연 10조 돌파와 함께 10만 전자까지 다가설 수 있을까요? 이 부분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신유정 앵커와 함께 다음 시그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안에서 강력한 반도체 힘만큼이나 두드러지는 게 바이오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히려 오후장 들어서는 바이오가 더 두드러진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 좀 자세히 체크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사실 하반기에 들어서서 좀 다른 흐름이 보여진다라고 한다면 이 바이오의 강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도 곳곳에서 정말 강력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서 도대체 어떠한 이슈로 이렇게 바이오가 강력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좀 세 가지로 이슈를 좀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슈는 미국 생물보안법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향해서 이 바이오에 대한 규제를 좀 하겠다라고 하면서 생물보안법을 내놓았는데요. 중국 공산당과 연계되는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 이용을 금지하겠다라는 정책을 좀 내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이 중국이 아닌 비중국 CDMO의 중요성이 강력하게 부각된 상황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중국을 사용하지 않고 그렇다면 어떤 기업을 사용해야 하냐라고 눈을 돌리게 됐을 때 우리 기업이 수혜를 받지 않을까, 반사수혜를 받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가득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이 최근에 좀 부각을 받고 있는데 오늘 시장 안에서도 두드러진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바이넥스인데요. 오늘 시장 안에서만 17%대 상승세까지 보였습니다. 오늘 국내 대부분의 제약 기업들 그리고 바이오 의약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두드러지면서 오늘 시장 안에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 사실 이 종목뿐만 아니라 어떤 종목들이 또 중국과 대비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두드러지는 이슈가 단연 비만 치료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글로벌 시장 안에서 워낙 두각을 받고 있는 섹터죠. 이 제2의 위고비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각 바이오 기업들이 투자를 이어가고 있고 계속해서 개발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비만 치료제 시장이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30년쯤에는 100조 원 규모의 이 시장의 규모가 될 것이다라고 강력한 성장세를 확인을 하고 있고 특히나 위고비는 전년 대비 400%가 넘는 성장세를 보였기 때문에 제2의 위고비에 대한 열망이 좀 강력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이 위고비 국내 출시가 언제 될 것인가라고 살펴보면 저희가 지난해 4월에 식약처 품목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내 허가가 국내로 들어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공급 부족 현상으로 우리나라의 일정이 좀 미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일정은 계속해서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공급 부족에 조금
더 집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뭐 우리 자체적으로 기술로 이 비만 치료제를 만들어보겠다라는 의지가 좀 보여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두드러지는 기업이 오늘 좀 유한 양행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비만 당뇨병 치료제를 이미 만들고 있는 프로젠과 협력을 해서 이 관련 치료제를 만들어보겠다라는 발표를 했기 때문에 오늘 시장 안에서 10%가 훌쩍 넘는 상승세를 보였고요. 큐라티스도 오늘 좀 눈에 띄었습니다. 역시나 펩친과 함께 이 비만 치료제 관련 MOU를 체결하면서 오늘 좀 두드러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이슈를 체크해보면 바로 이중항체 ADC가 아닐까 싶습니다. ADC에 관한 이야기가 요즘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항암 치료제 관련해서 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강력한 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항원을 결합을 해서 이 좀 치료를 하기 때문에 하나의 항체 대비해서 효능도 좋고 부작용도 적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이 지금 우리나라 바이오 시장 안에서 ADC 시장에 선점하고 있는지 지금 먼저 두드러지는 기업은 오늘 시장 안에서 ABL 바이오로 꼽히고 있는데요. 또 어떤 다른 기업들이 이 ADC 시장 안에서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는지 저희와 함께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